교회 소식입니다. 제11회 경양어린이 주일학교 부서대항 풋살대회가 지난 7월 9일 개막하여 3주에 걸쳐 우성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등 1부에서는 야구보팀이, 초등 2부에서는 도마팀이, 초등 3부에서는 야구부 R팀이 각각 우승하였습니다. 협력해주신 모든 교사와 도우미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0회 중고등부 SFC 학위수양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상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0여 명의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과 교사들이 참석하여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밤 예배에는 운동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라온 교사들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수양회를 위해 식당 봉사로 협력해주신 경양교회 여전도회와 전국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낮예배 중에는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중 하나인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 개척의 1호 지교회인 서부경양교회 개척 후원 헌금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6주간 매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겠습니다. 학습은 제6교육실에서, 세례 입교는 교육관 5층 제네바 신학대학원 강의실에서 있겠습니다. 7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서부경양교회 대청소가 권사회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서부경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제13회 경양올림픽준비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7월 교구별 구역장 모임이 오후 6시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주일 밤 예배는 서부경양교회 개척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서부경양교회를 담임하시게 되는 박윤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회 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연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주 수요일부터 2주간 휴가를 보내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0, 51, 52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성진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드온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제44회 경양어린이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김수만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제3성전을 비롯한 지정 장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예배, 만들기, 코스 프로그램, 물놀이 등 다양한 순서로 준비된 이번 성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남전도회 회장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연합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대학부 청년의 연합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보내는 경양가족들은 늘 기도하겠습니다. 파송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도구로 서부 경양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서부 경양교회를 통해 확대해서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도권 벨트와 제1호 교회가 세워짐에 보내는 성도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부 경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냄받은 서부경양교회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서부경양교회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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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할 곳을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도권 지교회 개척에 우리 부부가 쓰임받아요. 무진장 감사합니다. 경양교회에서 은혜받게 하시고 순종하며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부 경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저희들을 동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성 목사, 황하연 사모입니다.
저는 이번에 경향 희년 비전을 따라 서부 경향교회를 개척하게 되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여러 성도님들께 받은 과분한 사랑과 섬김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경향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